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놀랍고도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경산에서 발견된 한 삼국시대 유물에 대한 건데요. 얼굴 모양을 새긴 독특한 토기가 첫 발굴됐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냐면요. 경산에 소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청통천이라고 하는 냇가가 있답니다. 그 근처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유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카카오맵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소월리인데 경산에 지금 경산은 위치가 어디쯤이냐 그러면 그쵸? 여러분 이렇게 포항 그다음에 대구가 근처에 있고 그쵸?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소월리에 청통천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청통천이 있더라고요. 이게 청통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다 청통천. 여기, 보이시죠? 청통천이라고, 그죠? 여러분, 예. 이렇게, 습지도 좀, 습지처럼 구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 냇가인 것 같은데, 소월리의 청통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보시면, 위치를 보시면, 요 위쪽에 여기, 이쪽 부근에 어디에, 이런, 예, 아마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터에 삼국시대 유적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로드뷰를. 이 청통천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보자. 이쪽이 청통천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된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데 비슷한 데겠죠, 그렇죠? 여기는 아니겠죠, 설마? 진짜.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 어쨌든 뭐,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보시면, 경산의 도로 건설 예정지에서 5세기경에 만들어진 사람 얼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 얼굴 모양. 근데 특이한 것이 3면에 각각 다른 얼굴 모양이 표현되어 있대요. 그래서 학계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산의 도로 건설 예정지에서 5세기경에 만들어진 사람 얼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3면에 각각 다른 얼굴 모양을 표현한 유물은 처음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관 기류인 청통천 주변 넓은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서 삼국시대 취략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5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토기가 완벽한 형태로 출토되었습니다. 높이 28cm 가량의 사람 얼굴 모양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 진짜 완벽한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눈과 코와 이제 콧구멍과 입을 이렇게 표현한 간단한 형식이지만 굉장히 어떻습니까? 해학적이고 그렇죠? 재미있고 코믹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3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윗부분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구멍을 뚫었고 옆면에는 사람 얼굴 모양 3개를 같은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표현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무표정한 듯 심각한 듯 말을 하는 듯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는데 귀 부분을 가운데로 두면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 보기에 따라서는 얼굴 6개를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귀 부분에 이 부분을 앞부분으로 놓으면요. 마치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연지 발을 넣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새 비슷한 얼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6개로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학적이고요. 그렇죠? 신기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되게 독특합니다. 야, 이거 참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뭐 그 용기에 이걸 만든 이 토기에 그 용도 이 용기의 용도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기법이나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입면문이 새겨진 구멍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용적인 역할로서 본다면 연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뿔 모양 손잡이가 있고 바닥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시루도 함께 나왔는데
희루를 엎어놓고 얼굴 모양 토기를 얹으면 딱 맞아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루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넣으면 딱 맞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팔처럼 보이네요. 시루에 넣으면, 그쵸?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해학적인 그러한 저기 그런 약간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재미있게 만들어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참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토기가. 네. 이들 토기가 출토된 곳은 건물 지군 사이 한쪽 빈 공간에 있는 지름 1.6m 가량의 원형 구덩이로, 토기의 모양이나 발견된 장소 등으로 볼 때 의뢰용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신성한 힘에 무언가를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물을 여기다가 놓고 제의를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토기가 출토된 구덩이에서는 다수의 글자를 기록한 목재가 출토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와 함께 판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굴 모양 토기와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야, 여러분 이런 소식 너무 재밌. 경산의 도로 건설 예정지에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금 그게 그 유물이 발견된다는 게 이렇게 해학적이고, 그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무 조각이, 목감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보존 처리하고 그래서 혹시 글자를이나 이런 걸 판독할 수 있게 되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죠?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나오는 이제 후속 보도도 제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내드린 소식은요, 이런 그 3면의 얼굴이 새겨진 3면 인면 토기가 첫 발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